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4회 에너지관리이사 열 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 자, 네 번째 과목이죠. 요, 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1번 염기성 내화벽돌이 수증기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생성되는 물질이 자, 비중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체적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벽에 균열이 발생된다. 그런 현상을 묻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한 정의죠. 슬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자, 핵심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슬래킹 등장하면은 염기성 뇌하물이 나와야 돼요. 예, 슬래킹은요, 염기성 뇌하물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발생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수증기. 수증기 작용을 받아 가지고요, 생성된 물질이 바로 뭘 일으킨다? 비중 변화. 이게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비중 변화에 의해서 바로 체적이 변화된다. 체적이 변화돼 가지고 노벽에 뭐가 생깁니까? 그래,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슬래킹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핵심어를 딱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2번을 보시겠습니다. 배관용 강건의 기호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거를 찾아보랍니다. 자, 1번 SPP 배관용 탄소 강건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SPPS, PPS,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맞습니다. 세 번째 SPPH입니다. PH가 있어요. 압력이 높네 이런 얘기죠.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STS예요. 이렇게 놓고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했어요. 저온 배관용 SP 로우 템퍼러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온 배관용 탄소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이게 틀렸어요. 4번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63번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령 상이에요. 특정 열 사용 기자재가 있죠. 그거 하고 설치 시공 범위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연결한 거. 이것은 강철제 보일러다. 강철제 이렇게 하면은 해당 기계 설치 배관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보겠어요. 태양열 집열기예요. 그러면 해당 기계 설치 아니고 이것도 역시 설배요. 설치 배관. 아, 세 번째 비철 금속 용융료. 해당 기계 설치 배관이 아니라 해당 기계의 설이에요. 설. 해당이 설치는 시공이고요. 축열식은 해당 기계 설치가 아니고 해당 기계의 설치 배관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강철 그러면 설배를 기억하시고요. 태양열 설배. 설배가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설배는 뭐다? 강철을 기억하고 태양. 강철로 된 태양인가 보다. 어? 갑자기 이상하네요. 어떤 분의 시가 생각이 나죠? 이육사 그분의 시가 있어요. 강철로 된 태양인가 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다? 우리는 설배다. 설배. 설치 배관. 설치 배관 세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치 배관 세관. 지금 세 건까지 해야 되죠. 그럼 설배 세 이렇게 설배 세까지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확실하게 하려면 그래서 강철제 보일러 설배 세 설배 세 그다음에 태양열
네, 집열기. 이게 설배세. 네, 좀 이따 좀 연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축열식. 축열식도 설배세절. 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 설배세. 그러니까 설날이 돼가지고 세배를 한다. 이게 연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에 강철로 된 태양인가 보다 하면서 태양하면 뭐가 떠오르죠? 축열이 떠요, 축열. 열이 축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연상법으로. 문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외워야 되니까 하는 소리고요. 예,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은 설날에 해당돼. 세배 안 해. 예, 이렇게 이제 연상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밌죠? 여기서 1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